데이터를 가져올 때 원하는 순서대로 정렬하고 싶다라고 하면 오더바이저를 사용합니다. 역시 전문가 1번 3장이 256번 라인이 되는데요. 데이터 우선 가져와 보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는데 여기서 나는 이 수량 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오더바이를 사용합니다. 그랬더니 수량 순으로 정렬이 되네요. 동점들이 있네요. 기억해 주시죠? 여기도 동점이 있습니다. 역순으로 정렬하고 싶다면 descending이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그러면 얘들이 역순으로 정렬돼서 나옵니다. 사실은 이 뒤에는 ascending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ascending일 때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descending은 반드시.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 이 데이터를 엑셀에 한번 가져가 볼까요? 여러분이 그 SQL 공부를 할때 엑셀에서 실제로 작은 데이터를 같이 넣으면 그러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게 아니고 얘를 복사해서 엑셀에다가 넣어봅시다. 네. 이 순으로 그냥 정렬하는 게 아니라 타이틀 아이디 순으로 정렬을 하고 순서가 같은 것들이 있을 때만 다시 수량 순으로 정렬하고 싶다라고 해볼까요? 그래서 우선 정렬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게 같으면, 책이 같으면 수량 순으로 정렬해라. 또 책이 같은 게 여기 있네요. 수량 순으로 정렬이 안 됐죠. 이거 우리 엑셀에서는 어떻게 하죠? 정렬 타이틀 아이디 기준 추가 QTY.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쿼리에서 한다면 order by title id qty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50 여기 같은 것들이 여기 있죠. 15, 25 같은 거 안에서 정렬. 그런데 다시 역순으로 하고 싶다면 descending을 붙인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이 descending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사실은 어센딩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다 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실행시켜보면 얘는 같은 거 안에서 얘만 디센딩 됐죠? 다시 밑에 부분 실행해보면 얘 자체가 역순으로 정렬이 됐고요. BU1032 그 안에 다시 이렇게. 여기 디센딩을 빼볼까요? 그러면 역순으로 타이틀 아이디가 정렬이 되고 그 안에서 어센딩으로 QTY가 정렬이 되죠. 동점 처리를 하고 싶다면, 컬럼이 여기가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인데요. 이걸 가지고 1번, 2번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타이핑하기 귀찮을 때 쓰는데 조심할 거는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여기다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 추가를 했으면 이게 1번 컬럼이 돼요. 그래서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6개만 가져오고 싶다. 그렇다면 탑을 씁니다. 이럴 때는 order by가 없기 때문에 무슨 순서로 나올지는 전혀 보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실행해보면 6개만 나왔는데 뭐 특별한 순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order by가 와야지 탑이 사실은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나 그냥 흩어보겠다 이런 용도예요. 수량 역순으로 6개만 가져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량 역순으로 6개 가져왔네요. 우리 원래 데이터 여기 있죠. 예, 수량 순으로 정렬을 다시 해볼까요? 숫자 내림차순 확장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6개면 여기서부터 6개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면 25 여기서 잘려버렸네요. 여기까지는 출력이 되고 얘들은 출력이 안 되고 그러면 얘들이 억울하잖아요. 나는 왜 잘렸냐 말이지. 얘 빼고 날 넣어줘. 이렇게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점은 같이 나와라. 얘들이 다 동점이죠? 동점은 같이 나와라 라는 게 with ties라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with ties라는 게 있죠. 여기는 지금 25 하나밖에 안 나왔거든요. with ties 동점 같이 나와 그랬더니 25가 같이 다 나오죠. 마찬가지 퍼센트로
얘가 21개거든요. 그래서 25% 그러면 대략 5점 얼마니까 6개. 그렇게 나왔는데, 역시 여기서 잘렸네요. 그래서 동점 처리해. 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 25가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